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9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종목 상담할 거예요. 잠깐만요. 자, 종목 올라온 거 좀 적어볼게요.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83,000원 물려있다. 그리고 LS산전 72,880원. 자, 그리고 NG캠 생명과학,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네. 윤수님도 맞는 것 같고, 맞죠? 107,600원에 저항 때 매도했는데 재진입 구간. 오케이. 재진입 구간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님 고려아연 42만원. 자, 일단 하고 싶은 분 올려놓으시고 셀트리온 삼행제 먼저 해볼게요. 조선주의 1등 2등은 뭐냐 까지 그러면 조선주 관련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만 보면 되는데 현대중공업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까지도 괜찮긴 한데 대우조선해양은 뭐 법정관리 이런 부분 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정확하게 그 분석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정도만 보시면 별 문제 없다. 여기 보면 업종관리 관심 종목이 전부 다 업종군에서 1, 2등 하는 정도만 다 뽑아놓은 겁니다. 전기전자만 좀 확충해놨어요. 1, 2등만 하기에는 분야가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죠? 전기전자만 조금 많이 있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가 거의 업종의 대표주다. 여기서만 해도 별 상관없다. 코스닥의 업종 대표는 뭐 여기 밑에 더 있긴 한데 여기 정도로 시총 상위에서 뽑아놨고 코스닥은 주로 바이오 많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내지는 이런 부분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50종목 정도만 가지고 타이밍 잡아도 아무 문제 없다. 닥터K방 지금 대표 선수 지우 선수 여기 안에 있는 것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잘만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심심하면 들어가 출근하면서 5% 먹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나오면 사고팔고 하다가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죠. 사막컨덴서에서 또 들어가 먹고 그 다음 신세계도 들어가 먹었답니다. 그죠? 여기 안에서만 타이밍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이제 걔는 완전 단타로 돌아선 것 같은데 하루에 1, 2% 먹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적 수익이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어갈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해가 먹으면 좋겠죠. 이야 대박 해가지고 그 다음날 놀러갔어. 하루 휴가 내고 작살이에요. 작살 아시겠습니까? 대박 오늘 대박 여기 사가지고 올라갔다 칩시다. 종가 매매했다 칩시다. 이야 어예 회의 한판 하고 나니까 밑으로 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25만원부터 28만 9만원 사이에 저항권이란 전략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안 팔고 버틴다? 벌써 또 한 3% 넘게 토해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자, 여기를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는 전략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기가 내국인 갑자기 쌍끌이 매도세 들어오네요. 여기 보고 가만히 있을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없다고요. 파는 시그널이라고요. 근데 들고 있는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히 던지라 했어. 상영님한테 던지라 그랬어.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던지라 하고 난 다음에 더 빠졌을 겁니다. 던져야 돼요. 어저께 이거 모양 안 좋아.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오는 게 정석입니다. 자, 여기 올라갔다 올라탔으면 여기에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뛰어넘어야 되는데 10만원 이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도로 힘껏 쳐졌죠.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체크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삐리삐리하다 밑에 쳐진다. 작살나요. 8만 5천 깨지고 8만 1천 원 깨진 순간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10만원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92,000원 뚫는 게 우선이고 못 뚫고 올라간다. 밑으로 처진다에 걸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기보단 내려간다에 걸게요. 손가락 밑으로 꼽으려면 꼽으세요. 여기 있는 분 말고라도. 자기들이 암만 밑으로 손가락 내가 팔아라 한다고 손가락 꼽아봤자 그게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자리에서 빠지게 됐어요. 셀트리온 최악은 그나마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 중에 여기 돌파하니까 지우 선수 사가지고 적당히 끊어먹었답니다. 왜? 20일 돌파했거든. 여기 제법 이격이 있잖아요.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어. 2중 바닥 3중 바닥 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봤을걸. 아래꼬리 잽싸게 달고 올라타는 거 제가 그때 체크 못했던 거 연알이구나. 연알인가 보다. 야 맞나? 확인해야 돼. 21일날 그날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우 선수 진짜 멋진 친구다. 지우야 술 한잔하고 있냐? 안 들어와? 아 내가 진짜 21일날 아래꼬리 막 단 거 있으면 얘 있네. 들어갔대요. 이날 왜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대박 6% 밀리고 동적 VI 변동성 때문에 매매 2분간인가 수도 밥니다. 그때 한가까지 빠지는 거 봤답니다. 잽싸게 들어올리네? 들어갔겠지 선수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하루 이틀 전까지 홀딩해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밑으로 대박 6% 빠졌는데 한가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올라탄다? 분봉 매매 아까 봤거든. 닥터K하고 잽업 트레이닝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 눈으로 실수 이거 이제 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형. 돌파형 못 따라갔다 어떻게 한다? 밀려주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이런 지금 1분봉에서 타이밍 났어.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올라타는 장대 양봉의 장대 그래 매수 타이밍 이런 거 눈으로 맨날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뒤져야 되는 건데 강한 이야기 좀 할게요. 뒤져야 되는데 안 뒤지고 올라와 매수 타이밍 그래고 척 다 들어가는 거겠죠. 사고 팔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침에 저한테 카톡 날라옵니다. 쌤 어저께 방송할 때 동적 BI 발동됐었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체크 한번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놓치는 거 채팅방 우리 대표 선수예요. 알아서 채팅 날라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짧게 놔놓고 잘 못 봤어요. 이게 아래꼬리를. 그리고 뭐 큰 관심 없어서 자 이거 별로예요. 자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8만원대 잘 돌파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아래꼬리 못 봤어. 그죠? 분봉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도 체크돼 준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팅방 아무나 안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웬만큼 같이 시너지가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같이 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 유로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실적 안 좋았죠. 예. 삼성생명 92,000원. 삼성생명? 이건 옛날에 봤을 때 삼성생명 별로 안 좋았는데. 일단 나중에 보고요. 91,500원에 걸렸다. 맞네.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삐리삐리하면 적당히 절반은 던졌어야 되고요. 왜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8만까지도 갈 수 있거든. 5일도 안 깼어. 그죠? 뭐라고요? 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거나 적당하니 목표치 나올 만큼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밀릴 조짐 보이면 한 3분의 1 끊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다 던질 필요 없어요. 언제 다 던진다? 여기 딱 깨지면 또 남아있는 거 3분의 3 중에 3분의 1 던졌잖아요. 왜 절반 안 던지느냐. 아직까지 많이 훼손 안 됐으니까 선제적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만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지면 남아있는 3분의 2 중에 3분의 1 또 던지고 20일이 깨져야 최종 던집니다. 야 그럼 지금이나 저번에 던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 놓친다? 아 이 아프다. 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걸 놓친다고요. 그러면 다 던져버리면 못 쫓아가거든. 부담돼가지고 그러면 들고 있는 걸 담보로 수익을 낸 게 있으니까 챙기는 걸 담보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더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살 때도 완방으로 다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분할 매수 올라타는 거 보고 적당히 사들어가고 팔 때도 적당히 끊어 나가야 잘하는 겁니다. 자, 쌍꺼리 매수 들어오네. 지우 선수가 이거 뭐 쓸데없이 샀을 것 같아요. 닥터 K 거의 아바타라 그랬어요. 자, 기술은 아직까지 닥터 K보다 좀 모질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머리는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기술만 배워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쌍꺼리 매수세 들어오네. 오케바리 밑에서 땡기네. 오케바리 올라탔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LG U+도 아침에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거 깨지고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던졌다.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자, 우리 호주에 계신 하늘님은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고요. 여기는 솔직히 제가 좀 별로라 그랬어요. 왜? 여기에 세게 올라갔는데 여기 다이렉트로 밀기 때문에 아 여긴 좀 별론데요. 뭐 여기 같은 모르겠는데 했는데 밑에 빠졌어 진짜로. 근데 여기서 샀다고 채팅 날라옵니다. 저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이거 깨지는 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던져버립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먹고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봉봉매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지 눈으로 봤거든 어떻게 하는지. 고점 되거든. 고점 돼. 부담돼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 여기서 양봉 세우니까 이 고점 돌파하고 북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모양들이 옛날에 오리온, 옛날에 오리온. 자, 오리온 근무하시는 분 계시잖아. 왜 소식이 없으세요? 같이 하기 싫으시면 알아서 나가주시고 같이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주시고 아니면 이유가 있으면 이유라도 남겨보십시오. 12시에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하겠다 해놔놓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침 놓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그랬어. 여기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거 전고점이긴 한데 10%만 사보죠. 해가 그 다음날 7% 날랐어. 7% 그 다음날 볼까요? 빵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팅인 겁니다. 여러분들 배팅이에요. 배팅.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나오니까 배팅. 요새 5G 관련하고 그 다음에 LG U+는 넷플릭스와 같이 OTT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 동영상 플레이하는 그런 회사들하고도 공급 계약 이런 거하고 연관도 돼 있고 어쨌든 지금 5G에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통신주기 때문에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분봉으로 여기서 딱 들어간다고요. 다 받쳐놓고 먹었을 거야. 100% 안 놓쳐 그런 거. 전고점이고 밀리네 던져버립니다. 바로 매도를 진짜 잘해. 매도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술만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끝이에요. 끝. 사실 한 달에 그냥 말 안 할게요. 자, 공매도 대차 물론 다 좋아요. 저거 그런 거 하나도 체크 안 했거든요. 게으르다고 욕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 안 합니다. 일일이 한 종목에 그런 거 다 체크하면 저 밤새야 돼요. 제가 주식 전문가고 제가 무료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무료로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럼 뭘 보면 된다? 그냥 이거 보면 돼요. 뭐 주식 대차고 공매도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질문하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평선 깨고 이런 음봉 떨어지면 던져야 되고요.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요. 대차 안 들어왔으면 들고 있을 겁니까? 공매도 안 들어왔으면 들고 있을 겁니까? 던져야 된다고요. 이거 10% 빠졌는데 여기서 던지니까 반등 나왔네. 아유 야 안 던지거든요. 개박살나면 밑에 끝나요. 끝나. 아시겠습니까? 본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 표현이에요. 표현. 왜 이런 매도 시그널 다 패스하냐 말이지. 먹은 거 다 토해요. 10만 7천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엄청 혼내기도 했는데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요. 왜 안 던집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좋다. 안 던졌다 칩시다. 여기는 던져야 돼. 무조건. 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되는가. 개박살 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30%씩 막 빠지고 하니까. 10만 7천 원이 8만 빠지면 3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에이그 모르겠다고 내버둡니다. 땅굴 파버리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이거 깨지면 무서워요. 솔직히 여거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물론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끝장납니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여기 안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현재 근데 불안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어저께 던져야 돼. 어저께 예, 스카이님, 호주에 계신 스카이님, 바이바이, 굿나잇. 예, 주무셔도 돼요. 다른 분들도 적당히 주무셔도 돼요. 제가 할 거 안 했기 때문에 전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매도, 대차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 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그 자료는 100%일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소설 많이 쓰거든요. 진짜로 외국인이 7만 7천 주만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데 삼성 쪽으로 예를 들어와서 야 매도 물량 이거 줄 테니까 오다 주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눈에 다 보이는 거 폐 다 까버리면 그 바보지 그 뭐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다 진짜 빼기일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 최근에 기조가 그렇네. 사이드로 막 다른 루트를 통해서 더 매집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매도고 뭐 대차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몰라요. 잘. 뭐? 오로지 주가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슨 뉴스가 있네 뭐가 있네 다 필요 없어.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붕 빠지는데 이렇게 붕 빠진 8만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노선이라 했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아이고 별로입니다. 여기서 사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이렇게 막 쌍거리 들어왔거든. 예전에 여기 이게 여기 인근에서 한번 잘 방송 돌려보세요. 사자고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사 세계 중에 이게 최고다. 이제는 셀트리온 최고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올라갈 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좀 오를 만큼 올랐지만 이것도 이제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박스권 이룰 겁니다. 위로 세게 가기보다는 이것도 쳐질 거예요. 내일. 그나마 수급이 좀 괜찮으니까 좀 나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가지 정보 우리도 듣잖아요. 뭐 임상 통과가 되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럼 이거 깨지면 들고 있을 겁니까? 그 뉴스 때문에 이 10%가 빠지죠. 그 뉴스 때문에 지인이 알려준 그 정보 때문에 승인이 난다 곧 난다더라 어쩐다더라 그거 믿고 그러면 10% 빠지는 거 두드려 맞을 거냐고요. 서번트님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셀트리온 연락이 빠지는데 들고 있어가지고 3억 토해냈다 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자고 지금 닥터킨 이빨 임플란트하고 연락이 아픈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매도 시그널 맞다 안 맞다. 어쩌면서 얼마 빠졌어?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매도 시그널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엘리어트 파동 5파 나왔습니다. 한 둘 셋 넷 아야 다시 한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 5파 나오고 올 만큼 오르고 여기서 기준으로 해도 목표치 날 만큼 나오고 눈으로 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목표치 여기서 여기 갔으면 가봤자 어디 갑니까?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만큼 갔는데 여기서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닥터 K 생초보 탈출 팁 4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윗골이 달거나 볼린저 밴드 삐져나온 5 이런 거 선제적인 매도 시그널 10%나 빠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절반만 던지냐? 안으로 이어서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오일선 삐리삐리 그 다음날 바로 다 던져야 돼. 거의 이거는 안 토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차고 공매도고 저는 모르기도 모르고 체크도 안 해봤고 분명히 셀트리온 삼행제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채팅 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떴어요. 그건 확실해요. 공매도가 뭔지 아시잖아. 죽으라고 위에서 때린 애들 있다고요. 죽어. 그럼 얘들이 손해입니까? 아직도 수익입니다. 여기서 안 때렸을 것 같아요. 어저께
더 때립니다.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공매도 때린 애들은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하락하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 같이 던져. 그러면서 매도를 부추긴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는 바람에 매도를 불러서 그러한 효과를 노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 어저께 공매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공매도 뭐 30%인가 그렇다. 내가 태도 공매도 때리겠어요. 왜? 여기 지키야 되는데 20일을 깨면서 은봉이 3%인가 넘게 빠지는데 3.5%입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인데 내비둔다고요? 여기에 매도 때렸던 아들이 다 던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던졌겠지만 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때렸어 어저께 분명히 매도. 그럼 밑으로 처지면 또 수익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게 절대 호재 아니다. 공매도 쇼커버링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 2년은 기다릴 수 있으면 뭘까? 2년 말로 기다립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공매도와 대차가 높으면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공매도나 대차는 주로 누가 한다? 돈 많고 힘 있는 기관이 외국인이 한다고요. 개인이 못해요. 돈도 없고 대용금이나 내지는 이런 여러가지 조건에서 빌리면 몇 주를 빌리겠습니까? 공매도는 우리나라 무차입 공매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권사에서 빌려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자 몇 주 있지? 그거 빌린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공매도 때린다고요. 우리가 그거 합니까? 어느 세월에 얼마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힘세고 돈 많은 새끼들이 때린다고 여기서 10% 한 3%까지 연락이 때려버려. 밑에서 우두두둑 다 나옵니다. 주식 좀 할 줄 안다는 애들은 여기 물량도 다 던집니다. 안 던지면 일 빠질 거 알고 있거든. 그러면 3%가 매도와 매도를 불러가지고 공매도가 때린 애들이 원하는 대로 밑으로 쭉쭉 빠져요. 그럼 걔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도까지 때려가지고 여기서 사놓으면 수익 아닙니까? 어저께 또 때린다니까요. 그리고 찔끔 반등하다가 희말이 없이 찔끔 밑으로 더 처지는 게 정석이에요. 자 보이십니까?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처럼 빠졌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이렇게 리바운드 강하게 나오면 상관없어.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하고 좀 달라. 이격도 있잖아. 이격이 없어. 이평선들이 다 뭉쳐져 있어. 그런데 이평선 밑에 있죠? 이게 뭐라고? 저항이에요. 저항. 전부 저항입니다. 요거 여기 저항. 이거 전부 저항인데 살라고요? No. 갖고 있는 거 안 판다고요? 가능하면 잽싸게 파세요. 반등 나오는 거 재수에 재수. 오늘로 거의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모양 안 돼도 적어도 이런 모양은 됐어야 돼. 전일 갚는 모양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전일 갚는 이 정도는 돼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야 진짜 퀄리티 있게 설명해준다. 진짜 하나를 이야기해도 진짜 똑 부러지게 이야기해준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모양 아니고 가다 밀려버렸어. 그냥 힘없이 끝이에요. 끝. 거의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확률 훨씬 높다 에 한 표 걸게요. 제가 공매도 할 수 있으면 공매도 때릴게요. 올라오면 저는 손실입니다. 내려가면 저는 수익이에요. 공매도 때린다 에 한 표 걸게요. 셀트리온 삼행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고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아 유로님 얻은 것 째려보고 있는데요. 셀트도 오늘 모양이 똑같다. 그렇잖아요. 왜? 전일 이렇게 깨지면 안 되거든. 뭐라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여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로님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까지 먹었거든. 10% Very good. 휴가 갔어. 중국에 있었어. 말 못했어. 근데 알아서 들어갔어. 타이밍 보고. 그러면 하루 이틀 스무스하게 밀려야 됩니다. 한 3일째부터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틀째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10% 정도.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00주를 사고 싶으면 10주 정도는 가능하다. 그죠? 밑으로 깨졌어.
왜 여기서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사가는 거지. 입질 깨졌기에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 2,000원 손절했어요. 자 오늘 전이 3% 밀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맛이 갔어. 제가 보기에도 밑으로 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28만원 못 넘어간다에 현재 걸게요. 현재 끝까지는 못 걸어요. 여기 구간 거의 오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 시그널은 올라가면 매수 타이밍 잡겠다 눌려줄 때 이런 거 유로님이 놓칠 것 같아. 6% 올랐는데 잽싸게 들어가면 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도 자, 빨리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여러 가지로 야 안 좋네. 매도 매도네. 밑으로 처진다에 공매도에 제가 걸게요. 여러분 매수하려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고. 옆으로 빌빌할 정도로 그냥 슬슬 기어야 되는데 3%씩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고요. 여기 박스권 안에 이루고 있다가 야 진정 설명 길게 해준다 진짜. 여기를 박스권 그리면서 60일 지지되니까 사 5일 동안 홀딩했어요. 여기 채팅방 다 있잖아. 여기서 사서 5일간 했다고요. 닥터K 매수 안하고 맨날 뭐 버티기만 한 사람 아니라고요. 왜 샀느냐. 여기가 지지권 저항권이었는데 돌파된 지지권이니까 과감하게 매수합니다. 그리고 5일 들고 왔어. 여기 정인들 다 있어요. 예? 왜 5일 들고 간 줄 알아요? 평소는 잘만 빨리 팔아먹더니 시장 턴하는 타이밍이었거든. 그럼 같이 들고 갑니다. 들고 이날부터 던져했어. 그 다음부터 말을 안해요. 여기 짧게 들어갔다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말 안했어 저는. 그리고 말 안할 겁니다 딱. 그래서 두 번 짧게 손절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처럼 스무스하게 밀려야 여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밑으로 3% 이상 박살을 내버렸다. 밑으로 빠진다 이끌게요. 손가락으로 밑으로 꼽든 디스를 거든 안티를 걸든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강성 주주 여러분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계속 홀딩하고 싶으면 홀딩 하시든가 저는 차익 실현 잘 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돈은 여러분들은 돈이니까 밑으로 토해내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가 끝까지 지킬 것 같아요. 만약에 위태위태가 밑으로 빠지면 작살나요. 6만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만원 깹니다. 여기까지 열려있어요. 왜? 여기가 31만원, 여기 25만원, 대략 6만원, 5만원, 6만원, 25만원 계산하면 30만원, 아 20만원, 6만원 계산하면 19만원. 딱딱 떨어지네. 여기 딱, 아 여기. 20만원까지 토해내고 싶어요? 언제 100만원 갑니까? 언제 40만원 갔는데 50만원? 30만원도 못 갔는데 지금. 30만 가고 잘 가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헛된 꿈 버리세요. 헛된 꿈 버리세요. 100만원 언제 가는데 도대체. 오늘도 뭐 디스 좀 달리겠네. 상관없어요. 언젠가 인정할 겁니다. 야 그때 팔아라고 그래 난리치더만. 그래 그 말도 그렇게 틀리진 않았지. 지금도 20% 30%는 그런 마음 들 건데 에서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왜? 팔아버리면 더 위로 못 가거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못하게 하자고 상한가 공매도를 못하게 하자고 상한가에 매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까 대차 거래 없이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주식을 들고 있는 걸 확인해야 정권에서 그것도 무시한 것도 있지만 삼성 정권 예? 주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유령 정권 때려가지고 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와, 됐고요. 그래서 상한가에 맨날 대놓는다는 운동을 한답니다. 상한가 매도 운동. 그러면 매도 물량이 공식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공매도를 많이 못 때리게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 버티면 뭐합니까? 그래 버티면 그러면 조금은 나을지 몰라도 큰 대세를 뭐 이겨낼 것 같습니까? 공매도 안하고 진짜 매도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예? 기관 외국인이 들고 있는데 공매도 말고 진짜 매도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 26만원 받치고 있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25만원대
잘 안 빠지죠. 그죠? 깨지면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25만원 여기서 박스권 매매 가능한데 25만 딱 깨졌다 작살나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 조심해야 돼. 셀트리온 헬스케 진짜 몸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역배열 아닙니까? 역배열 초입이에요. 역배열 초입입니다. 그나마 여기 저점을 올려가 여기 트렌드를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권역 안 깨야 돼요. 완방에는 안 깰 가능성 높지만 밑으로 처지다가도 이평선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아니라 이 뭡니까 추세선 지지권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바운드 이렇게 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여기서 수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평선 아니 지지선 이렇게 딱 끄면 이렇게 딱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최고 잘 거예요. 지지저항선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수 흐름 잘 맞춰요. 그 두 개가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3일 정도의 교체 매매 그리고 업종 순환매 잘 들어온 거 잘 맞춰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야기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아닙니까? 주식의 전부. 그죠?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깬다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셀트리온 삼행제 잘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진짜 확실하게 해드리네. 종목 상담 새로 해야 되겠다. 방송 끊어가지고. 자, 애써 시그널 무시하지 마세요. 주주 여러분, 애써 시그널 무시하지 마세요. 말, 대화 나눠보니까 별의 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별의 별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셀트리온 어저께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 꼭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매도 시그널 맞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깨질 때 가마 들고 있으면 박살나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탄탄하게 받치 놓고 있고 자 날짜로 봐도 오늘 뭐 들어왔습니까? 기관 매수세 들어왔네. 자 여러가지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좀 그런 거 불안한 면도 있는데 삼성의 기조에서 봤을 때 이거 죽이겠습니까? 삼성 힘 제법 세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삼성이 하고자 해가 안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나쁜 뜻 아니라도 삼성이 하고자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없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거 죽인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농담 비슷하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한판 붙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지효 선수는 기본적 분석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농담 삼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야 지우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한판 승부겠네. 여러분들 한판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기본적 분석을 하면 적자 계속 지속 기업이고 이거 도무지 분식회계 논란에 도무지 결론도 안 나고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요. 왜 회계소 문과니까 이건 도저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회사인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못 사겠다 그랬어요. 닥터케이는 기술적 분석합니다. 그래? 나는 Jet Dragon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바이오 밀어보겠다. 정부 강요하고도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등등등등 미래의 삼성의 미래는 예전에 반도체였다면 이제 바이오로 넘어서겠다 일하고 있는데 이거 죽는다고요? 저는 그 접근입니다. 만약에 다른 거 저 책임 못 져요. 모든 투자는 본인이 책임해 하세요. 만약에 망하면 참 문제는 있겠죠. 근데 안 망할 것 같아요. 길게는 안 들고 갑니다. 5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승부 나오면 딱 끊고 나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기술적 분석이 승리하는 거고요. 밑으로 박살나면 기본적 분석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기술적 분석에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자 망할 것 같으면 기관이 들어온다고요? 얘들 다 돈 다 날려야 되는데 외국인들 중간중간 들어오네? 기관 외국인 제법 들어왔네? 얘들 돈 다 날려야 되는데 망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HLB 자 적당히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좀 있어요.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신라젠 여기서 저항받고 있어요. 별 관심 없습니다. 여기 안 지켜야 돼요. 안 깨야 돼요. 6만원
올라가도 저는 관심 없어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고 8만원대까지 얼마나 잘 반등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강력한 저항대에 봉착했다. 여기 이해되시죠? 66,000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발음 조금 안 좋은 거 이해하십시오. 입을 크게 못 벌리겠어요. 임플란트 했습니다. 아파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제조건, 여기를 조정받을 때 세게 깨면 안 돼요. 20일도 안 깨면 안 돼요. 뭐라고? 20일 깨면 안 된다고요. 근데 깼어요. 밑으로 쳐지니까 올라가도 헤딩해요. 헤딩. 그럼 어떻게 된다? 밑으로 쳐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이처셀 하지를 말자 그랬습니다. 5,000원 온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서 3만원에서 여기 15,000원까지 15,000원 빠졌어요. 그럼 여기 반등 2만원까지 했으니까 2만원에서 15,000원 빼면, 이야, 5,000원까지 보이네요. 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5,000원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큰 흐름들을 탁탁해요. 잘 맞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방송도 다 했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 인근에서 그랬습니다. 한가 두드려 맞으니까 제발 좀 빨리 던지라고. 한가 두드려 맞습니다. 잘못하면 한가 두드려 맞아요?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가 두드려 맞았어. 한가 끝 아니에요. 그 다음날 20% 또 빠졌어. 그 다음날 10% 또 빠졌어. 한가 두 방 맞은 거나 똑같죠? 그러 삐리삐리 하다가 또 한 방 맞았어. 밑에. 근데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예요. 흔히 go, to the top. 정확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으로 갈 때까지 내 모든 열정과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다 받아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려면 열심히 합시다. 가겠다, 갈 수 있다 생각한 사람 1번 눌러보세요. 자, 채팅 읽어보니까 결론 셀케 매도 타이밍 어제입니다. 어제 매도 타이밍 엊그제, 어제도 늦었어. 대부분 어제 딱 깨질라 할 때 바로 던져야 돼요. 이미 늦었다 해놨네. 주식 볼 줄 아는 사람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주식하면 안 돼요. 제가 세게 이야기할게요. 그거 모르고 주식한다,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왼쪽 가슴에 오른손으로 딱 얹었는데 솔직하게 말해가, 와, 그거 내가 왜 던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보여드릴게. 여기서 왜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 자, 표해드릴게. 여기 인근 왜 던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왜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죠?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공부하시고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왜? 추세 깨지는 장대음봉, 그리고 전저점 깨지고 60일 깨지는 장대 연봉,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일 안 깨야 된다고. 그러면서 조정은 적당히, 반등은 강하게 해도 이거 잘 못 뛰어넘을 거라고, 97,000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일을 대박 깨버렸어요. 3.56% 하락으로. 그러면 밑으로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못 올라갔잖아. 이평선도 다 뭉쳤어요. 5일, 20일, 120일, 아 240일, 60일, 120일, 이평선 전부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봤자요. 올라가봤자 못 올라간다 건다니까. 당장 세게 가봤자라니까. 그러면 신규 매수 노, 그것도 노. 갖고 있는 사람 반등 넣으면 어떡할까?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해되십니까? 빠질 확률이 더 높으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 시그널이니까.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셀트리온 좋은 뉴스 계속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좋은 뉴스 내고 그 다음날 개박살 낸게 한두 종목인지 아십니까? 조금 험한 편입니다.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 LG생활건강 맞을 거야 아마. 뭐 여긴가 그래요. 실적 좋다 나오고 난다 박살 내버립니다. 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하고 아무 관계 없어. 뉴스하고 아마 SK 하이닉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하고 관계없어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 좋은 뉴스 실적 좋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박살내버려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기 인근에서 그런 많았어요. 주식 계속 해왔던 분 아실 겁니다. 실적 좋네, 아니면 뭐 좋은 뉴스 나오고 그 다음날 박살 내버려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볼게요. 많이 와 계시네. 셀, 셀케. 그렇죠. 적어도 전일 정도 다 던져줘야 돼요.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던집니다. 여기서. 왜? 못 올라갈 거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던지는 이유 있습니다. 맞을걸요? 여기서 던졌는데 더 가면 어떡하네? 어떡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못 던져요. 그럼 방법을 드릴게요. 여기서 적어도 절반 이상 던지라니까요. 여기서 올라가면 절반 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다 먹는다고요, 전부 다. 욕심 버리세요, 욕심.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잖아, 이렇게 절반 들고 있으니까 땡큐 아닙니까? 땡큐. 그 다음 눌려주죠. 팔아먹었던 절반 들어가라니까요. 그럼 평균 단가는 조금 올라와요. 그러나 더 추가 상승할 때 먹는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된 사람 여기서 한 7분, 8분은 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채팅방 회원 정도는 알아들을 겁니다. 하도 이야기하니까. 욕심 버리고 대응 잘하시면 된다고요. 한번 팔아먹었다고 끝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못 파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할까? 손실이 나가 있는데 손실 줄일 수 있는,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까? 내지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 아니고는 못 파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파세요. 그 다음에 대응하세요. 절반 팔았는데 올라가면 땡큐. 절반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밀려주면 사면 돼. 팔았던 거. 그러면 평균 단가 올라와도 더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또 땡큐. 절반 팔았는데 밀리죠. 다 던져버려 일단. 왜? 밑으로 빠지니까. 다음에 사놓고 싶으면 일단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25만원 박스권 하단은 지지권역이고 240일에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리꼬리 달거나 삐리삐리 하면 또 적당히 사 들어가는 겁니다. 완박 말고 두세 번 나눠 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딱 들어가고 깨진다 25만원 잽싸게 손절. 이거는 무조건 잽싸게 손절입니다. 이거는 목숨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두세 번 나눠서 산다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적당히 두 번 사고 올라가면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소설 아니라고요. 소설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거 봤다 안 봤다. 여기서 다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잖아요. 여기 벌써 절반 이상 다 던집니다. 여기부터 던지기 시작해요. 한동님 그래 하더라 안 하더라. 봤잖아. 여기서 사면 여기 가면 삐리삐리 여기 가기 전에 벌써 삐리삐리 하면 벌써 던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깨지면 다 던져버리든지 하는데 오늘 왜 바다닥 끓인 줄 알아요? 수요일날 지표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거 끝내줘요. 양양이도 봤지. 왔다갔다 막 난리도 아니다. 지금 11시 반에 아마 지표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밑으로 처지다가 이 개별 잡주보다 더 흔들림 심한 걸 한다고요. 근데 주식에 그렇게 대응 안 한다고요? 합니다. 여러분들도 단차, 제가 단타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깨지는 거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있냐고요. 들고 있으면 박살이에요. 아까 플러스 났던 거 다 토해내요. 여기서 던집니다. 매도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가죠. 다시 손절합니다. 완전 개판돼버립니다. 선물 없이 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에라이 여기 순간 손절 여기서 손절하면서 야 이래 장대연봉이면 밑으로 쳐질 거야.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데 메롱하고 위로 돌아올립니다. 그다음에 또 손실. 그러면서 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박살 엄청나게 많이 나봤거든요. 근데 이거 안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왜? 자 여기서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여기 좋았는데 오케이 10% 정도 먹었겠네. 그죠? 자 3만원 이상 먹었으니까 10% 더 먹었어. 오케이 이제 치고 가면 된다. 중장기 예를 들면 중장기로 인상 다 토해냈어. 5억 있었으면 5천만 토해냈습니다. 왜 그럽니까? 2-3천만 챙겨 먹고 여기 오면 다시 사놓으라니까요. 그럼 팔아먹은 거 엎어치기 한 다음에 물량 더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팔아먹으면
땡큐 땡큐인데 가만 들고 있었다. 이제 또 본전하기 또 직전이에요. 한 번 더 해내고 두 번 더 해내고 본전하기 직전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래요?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롤러코스터 상당한 롤러코스터지. 딱 그거 하나예요. 제가 판단해 볼 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욕심 하나뿐입니다. 또 올라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잖아.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오, 러시아에 계신 안나. Very good. 이 모양 좋아요. 왜? 어저께는 안 좋다 그랬어. 여기를 많이 감아 내리는 음봉이니까 안 좋은데 여기서 대번 또 다 감아 올리는 양봉. Very good. 이거 많이 마시가기보다는 터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확실하게 관심권에 넣겠습니다.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서서히, 증권주 사실 재미없긴 없는데. 그래도 일단 넣어놨으니까, 일단 넣어보긴 할게요. 아직까지 모양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별로 그간 건 아니에요. 자, 바이로메드 위에 저항대 그대로인데, 자, 아, 이평선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고, 바이로메드는 위에 좀 이평선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봐야 돼요. 돌파한다면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다. 이평선 다 돌려낼 거기 때문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쌍꺼리가 제법 들어오네. 이거 괜찮아. 바이로메드 여기 뽑아놨잖아. 그죠? 위로 올라와. 우리 한동님이 관심 많은 제넥신. 양호하게 가네요. 그죠? 단기 추세,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눌려주고 적당하니 모양 만들어가면 그 다음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디톡스. 이야, 일단 저항권에 오긴 했어도 강한 반등세 좋네요. 자, 업종 내 제가 기업 분석 안 해봤어요. 그러나 업종 내 여기 시총 상위 종목들 나름대로 업종 내에서 괜찮다는 판단이 만약 있다면 순환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딴 것들은 그나마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는 반등세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목표치만큼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할 수는 있었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락의 목표치 계산하면 돼요. 여기. 자, 85만원 거 70만원이니까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15만원? 여기서 반등하다가 다시 깨진 데가 15만원 빼면 60만원입니다. 이야, 맹세컨대 처음 해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니까 딱 나와요. 여기 얼마입니까? 얼마? 60만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밀고 있는데 이거 사세요 하면 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살려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똑 떨어지잖아요. 틀린 거 하나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 끝내주는 팁 하나 드리는 겁니다.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만큼 급락, 스트레이트로 급락했던 거 장대 양봉으로 한번 사면 돼요. 그거 기법 중에 하나 있어요. 많이, 매우 많이 써먹은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똑같은 겁니다. 60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에서 13만원 빼면 35만원. 똑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제가 다 검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정말 많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55만원 보인다고요. 가게 되면. 그래서 승부 걸었어요.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아, 바이오주 여러분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간 또 됐으니까 방송
한번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하는 사람이지 셀트리온 관련 주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제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여러분을 위하는 이야기인지 잘 챙겨가라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좋은 이야기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르시고요. 무료 방송인데 짭업 들을만 하다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아침에 장 시작부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적어도 시가 50에서 100만원 안 주면 힘들걸요? 구리지 않다고 자신 있습니다.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추천하십시오. 그리고 광고 넣을 때 좀 들어주십시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공식 후원은 실시간 채팅할 때 채팅란 옆에 S 달러 표시 있는 거 슈퍼챗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시청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갑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